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이게 2022년 2월 28일 날 개정됐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허가받아야 되는 기준면적 1번 주거지역이 180에서 60으로 바뀌었고요. 상업지역 200에서 150으로 바뀌었고요. 공업지역 660에서 150으로 바뀌었고요.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하면 허가 안 받고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미지정의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180이었죠. 60제곱미터 무지정, 미지정, 주거지역 60제곱미터로 바뀌었습니다. 답 5번이 되겠습니다. 꼭 요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28일 날 개정된 내용입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8번 틀린 것입니다. 1번 등록관청은 매월 중개사무소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 등록 행정처분 등 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예,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25번에 보면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되는 거 6가지가 있습니다. 등록증 교부한 때에는 통보합니다. 등록증 재교부, 등록증 재교부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만 통보합니다. 통보해야 되는 거 6가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등록사항, 휴폐업신고사항, 사무소 이전신고사항,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사항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됩니다. 1번 소속공인계사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면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예, 처음에 이중소속을 하면은 자격정지고요.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을 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면 자격취소하여야 합니다. 3번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의 금액을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거짓기재한 경우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했는데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격정지 사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에 개업공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받은 후 그 위반 행위로 다시 300만 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에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5번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계사가 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개업공개사의 경우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격취소 사유는 부양지역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취득하는 경우 자격증 양도되어 그 다음에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이중소속이 되는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진역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었다고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29번 포상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이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월급 받으면서 적발해가지고 포상금 받으면 안 되겠죠. 2번 해당 위반 행위를 하거나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포상금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자기가 위반해놓고 자기가 포상금 달라면 말이 안 되죠.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고발한 경우 포상금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1개월 X입니다. 2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자체 조사 등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부동산 정보 체계에 기록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답 4번이고요. 30번. 이행강제금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이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1번 시장 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취득가격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2번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30일입니다. 30일, 1월이 아니고 30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더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됩니다. 이미 부과된 것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4번 이행명령은 문서로 해야 됩니다.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맞고요. 5번 최초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했는데 1년에 한 번씩입니다. 1년에 한 번씩.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것은 건축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은 1년에 한 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31번입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면제 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자진신고해도 감경 면제받을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나 또는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모두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 아닙니다. 이번 신고관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법령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해준다. 네, 조사 시작되기 전에 하면 면제입니다. 조사 시작되기 된 후에 하면 50% 깎아줍니다. 3번은 조사 시작된 후니까 50% 깎아줍니다. 5번 신고관청의 담당 공무원은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나 제보 내용, 증거자료 등을 해당 사건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고요. 5번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2회가 아니라 3회 이상 과태료의 감경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면제하지 않는다. 1년에 4번째 자진신고하면 완전 상습범이죠. 그래서 2회가 아니라 3회가 되겠습니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2번 업무 위탁과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의 경우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법원 행정처장에게 그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대학 전문대 협회만 지정 승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2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맞습니다.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시험 업무. 3번 시도의사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예,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학,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모두 위탁할 수 있습니다. 4번 시도의사 또는 시험시행기관장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됩니다. 맞고 5번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은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라 5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상 강의실 확보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의 경우에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없습니다. 근데 강의실은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50제곱미터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자, 33번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1번은 이게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라 누구든지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건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라 누구든지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답 1번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것, 우리 핵심 비교정리 31번 맨 밑에 까만 별표 1번에 보면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것,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것은 예금이 비결입니다. 예금이 비결, 예금이 비결,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금지, 비밀준수 의무 위반, 결격사유에 해당, 결격사유,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요건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개공 등에 해당되는 게 아닌 것은 1번입니다. 1번. 이건 누구든지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입니다.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명 및 날인은 개업공개사만 하면 된다 했는데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도 함께 해야 됩니다. 2번,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분사무소 소속공개사에 의해서 중개가 완성되는 경우 계약서에 법인의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분사무소의 경우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계약서에는 중개사물 확인설명서의 교부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기재해야 됩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교부일자 기재해야 됩니다. 4번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의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 그렇습니다. 서명 및 날인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4번이 답이고요. 5번 거래계약서 서식은 이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했는데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35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입니다. 1번 화장을 한 자는 사후 30일 내 신고 액션의 미리 신고입니다. 1번이 답이네. 화장 개장 신고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가족 문중 자연장지 설치도 미리 신고입니다. 사후 30일 이내 하는 것은 개인 묘지 개인 자연장지 매장 신고 사후 30일 이내 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35번에 2번, 3번 보시면 되겠죠. 35번에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2번 자연장지 조성한 경우 사후 30일 이내 그 다음에 3번 가족 문중자연장지 미리 신고 4번 법인자연장지 미리 허가 5번 가족 종중 문중묘지 미리 허가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6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할 수 없는 거 소송 대리, 명도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소송, 기일 변경 신청은 변호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 규칙상 업무정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다.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는 6월 이하죠. 3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지방법원장액서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 관련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지방법원장액서. 3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4번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협회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된다. 네, 요거는 미리 가입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미리 못하고 등록 후 업무개시 전에 하죠. 5번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업을 휴업, 폐업 또는 휴업한 매수신청대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에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해야 된다. 사전에 신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37번 경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그 결정이 등기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맞습니다. 2번 매각은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른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3번 배당 요구 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초래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 지난 뒤에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지나기 전에는 물론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안 바뀌면 뭐 철회할 수 있습니다. 4번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 보증액은 매수 가격 10분의 1로 한다 했는데 최저 매각 가격 10분의 1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 10분의 1. 경매가 시험에 요게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경매에 대해서는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 10분의 1. 우리 핵심 비교 정리 56번에 10분의 1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자기가 쓴 액금액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은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 공매 보증금은 최초 매각 예정 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38번 개업공개사가 다음과 같이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였을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대 한도 금액은 얼마인가네요. 자, 보증금 1,500만 원이고 월차임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요율의 경우 거래금액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0.5%,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인 경우에는 0.4%네요. 한 사람에게 지금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이죠? 임차인에게 쌍방이 아니라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자, 그래서 보증금 1,500만 원 더하기 월세 3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4,500만 원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5,000만 원 미만 나오면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 37은 21, 2,100만 원 더하면 3,600만 원. 요율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3,600만 원인 경우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0.5%. 0.5% 하면 5, 35, 5, 6, 30, 18만 원이죠? 18만 원. 자, 그래서 18만 원의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18만 원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39번입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자진 신고에도 과태료를 감경 면제받을 수 없는 것 되는데 기억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전부 다 요거는 요거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해당 사항 없고요. 물론 거짓 신고한 경우는 보상금 지급 대상에는 해당됩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뭡니까? 거짓, 해임, 허가. 거짓, 해임, 허가.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28번에 있습니다. 거짓 신고한 경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한 경우, 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마음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기억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지만 감경 대상이 아니고요. 리언은 계약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 면제 감경 받을 수 없는 사유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는 전부 면제 감경 받을 수 없죠. 디귿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며 면제 감경 대상 아닙니다. 리언, 디귿, 답은 두 개,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은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은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면제 감경 대상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은 됩니다. 그러나 면제 감경 대상에 해당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이거는 과태료가 아니고 뭡니까?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 취득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되는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면제 감경 대상에 해당될 수도 없습니다. 해당 감면 받을 수 있는 사유 없는 사유 다 이거는 뭐 해당 안 되죠. 과태료 대상이 아니니까. 그 답은 39번에 니언 디귿 두 개입니다. 니언 디귿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받을 수 없는 사유입니다. 면제 감경 받을 수 없는 사유는 우리 암기 프린트 47번 핵심 비교 정리 암기 프린트 같은 말입니다. 우리 요약지 맨 뒤에 부록에 있다고요? 47번에 면제 감경 대상 아닌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대상은 28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자진신고에도 면제 받을 수 없는 거는 리언, 디귿 두 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입니다. 40번. 틀린 것입니다. 1번.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5개 광고물 중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는데 연락처 기재 안 해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5개 광고물이 간판입니다. 간판 실명제입니다. 간판에는 성명만 표기하면 되고 연락처나 등록번호는 표기할 의무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닙니다.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2번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를 하면서 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중개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모든 벌칙에 다 해당될 수 있다. 지금 좀 전에 했습니다. 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누구든지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해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되겠죠. 요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중개업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매물, 미끼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광고하면서 필요적으로 기재해야 될 성명, 소연 등 이런 걸 표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려면은 소면 종가형, 요것 표시해야 되죠. 소면 종가형, 소재지, 중개상물 소재지, 면적, 종류, 가격, 거래 형태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이가 되려.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면서 건축물인 경우 총사방, 개개 입주관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이가 됩니다. 총청수, 사용검사, 사용승인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명시하지 않거나 보조원을 명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3주 3회 모의고사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